안녕하세요. 책기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인생이 달라진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지은이는 네몬 심리, 옹기니는 박영란, 발행은 갤리온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기분은 내 선에서 끝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내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자신이 미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나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을 망치고 인간관계를 망치며 결국에는 인생을 망칩니다. 안 좋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기분을 다루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감정관리를 배워야만 기분을 다스릴 수 있다고 알려주는데요.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주인으로 바로 서야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내 기분을 망치는 사람과 거리 두는 방법.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인생이 달라진다. 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연습 등 감정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말하고 그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30만부 기념 에스더 버니 에디션인데요. 에스더 버니의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모습 등 다양한 감정을 담은 일러스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고 무기력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직장 상사가 말을 걸어도 아무 대꾸도 하고 싶지 않다. 입꼬리만 간신히 올릴 뿐이다. 평소 같으면 그의 웃기지 않은 농담에도 웃어주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출 텐데 그게 쉽지가 않다. 우리는 흔히 외부 환경과 머릿속 생각이 기분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체력이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몸 컨디션은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몹시 피곤한 상태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질문을 해대는 후배에게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갑게 무시할 수는 없어서 억지로 대답을 해주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기계적인 반응이다. 매일 피곤한 사람은 결코 다정한 선배가 될 수 없다. 우리의 기분은 몸의 신호 하나하나에도 반응한다. 섭취하는 음식과 수면의 질, 호르몬 변화와 컨디션은 너무도 중요하다. 하룻밤 잘 자고 일어나면 의욕이 넘치지만 저녁쯤 퇴근길에는 갑자기 인생의 회의감이 든다. 잠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아이처럼 까칠한 투정을 해댄다. 다 큰 성인인데도 그렇다. 몸이 아프면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들툴대고 신경질을 내서 주위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신체적 고통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감정 노동으로 느껴질 뿐이다.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나? 요즘 잠은 제대로 잤나? 운동은 좀 하고 있나? 내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역시나 내 몸을 잘 돌보지 않고 있을 때가 많았다. 이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분 변화가 정답이 모호한 논술 문제라면 몸 상태로 인한 기분 변화는 정답이 확실한 수학 문제 같았기 때문이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어느 날은 괜히 신경질이 난다 싶었는데 초콜릿 하나를 먹었더니 바로 마음이 차분해졌다. 정신없이 일하느라 당이 떨어졌다고 외치는 몸의 신호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물 한 잔으로 기분이 바로 나아진 적도 있다. 한 끼 식사도 우습게 여겨선 안 된다. 영양학자는 감정 기복 또한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게을러진 정신 또한 체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 무엇이든 몸이 뒷받침되어야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머릿속 모든 생각들이 비관적으로 흐른다면 유산소 운동을 해보자. 긍정적인 마음의 힘이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봐야 나에게도 남에게도 정성을 다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내가 배고프거나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다. 색안경을 쓴 채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때 판단은 믿을 만하지 않다. 며칠간 잠을 못 자서 정신이 또렷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배우지도 말고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 미뤄라. 부정적인 의견으로 미팅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면 부족은 짜증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잠, 달콤한 잠일 뿐이다. 내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회사에서 이런 장면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무실로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모두들 애써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려는 순간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한 사람의 낯빛이 어둡다. 어디서 돈이라도 떼인 사람처럼 나타나서 인사도 안 받고는 자기 자리에 앉아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하던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고 먹구름이 드리운 것처럼 어두워진다. 밝게 인사하던 동료들의 기분도 가라앉아 어색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한 사람이 밖으로 표현하는 기분의 에너지는 생각보다 강력해서 사무실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의 감정은 교류되어 일상의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감정 전염이다.
희노애락을 포함한 모든 감정은 아주 짧은 시간에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 이 전염 속도는 생각보다 빨라서 때로는 당사자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 특히 남의 감정에 쉽게 전염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중심이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남에게 금방 중심을 빼앗기고 만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감정을 얻어왔음에도 스스로를 탓하고 자기도 모르게 지쳐버린다. 심지어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며 자신을 깎아내린다. 남에게서 가장 경계해야 할 감정은 우울감이다. 만약 상대방이 크게 분노한다면 우리는 이를 방어할 수 있다. 분노는 자극적인 에너지라서 자신에게 안 좋으리라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다. 심하게 분노하는 일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울은 다르다. 우울한 사람의 에너지는 아주 천천히 전염된다. 무기력 또한 경계해야 할 타인의 감정이다. 한 팀원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냥 대충 하자 등의 말을 자주 하면 팀 전체가 서서히 사기를 잃는다. 남의 기분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분의 출처를 정확히 해야 한다. 타인에게 전염된 기분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쳐내는 연습을 해보자. 남의 감정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는 없다. 지금 나의 기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만 깨달아도 그 무게가 훨씬 가벼워져서 내 안에서 흘려보내는 일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보면 감정 전염이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감정 전염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밝고 즐거운 기분이 넘친다면 주변 사람에게 좋은 기분을 전달할 수 있다. 유쾌한 감정들로 기분이 좋다면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자. 언젠가 자신의 좋은 기운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소중한 친구에게 하는 말을 나 자신에게도. 인생은 짧고 또 길어서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가끔씩 내가 싫어지려고 할 때마다 보는 글이다. 우리는 부모님과 배우자, 친구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심지어 그들과 더 잘 지내기 위해 습관적으로 나의 진짜 감정과 느낌을 자제하기도 하고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걱정하기도 한다. 헌데 정작 자신과의 관계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일까?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잊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강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낀다. 어느 정도의 죄책감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과도한 죄책감은 내면을 망가뜨리고 오랜 시간 불안과 고통을 느끼게 만든다.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훨씬 쉽게 느껴질 정도다. 단점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과의 관계를 잘 다루지 못한다.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단점을 태연하게 받아들이기를 몹시 어려워한다. 그들에게는 단점이 실패를 의미하고 좌절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단점은 어느새 지뢰밭으로 변해서 자신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절대 밟아서는 안 된다. 밟는 즉시 펑 하고 터져버릴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도피를 선택한다고 하자. 당신은 도피가 나쁜 습관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런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계속 같은 방법을 선택한다. 이때 누군가가 당신에게 도망치지 마, 어려움에 용감하게 맞서 라고 말해준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지뢰밭을 건드린 거나 다름없다. 당신은 몹시 당황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고 부끄러워서 숨고 싶어질 것이다. 자신의 단점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스스로 웅크리게 되고 점점 더 속 좁은 사람이 되고 만다. 자신의 욕구를 숨기며 자기 존재감을 낮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뺏기 싫어서 나는 이게 필요해 또는 나를 도와줘 등의 말을 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남을 배려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매번 자신의 욕구를 숨기다 버릇하면 그 누구도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당신을 무시하는 것에 익숙해질지도 모른다. 여러 사람들과 다 같이 식사를 할 때 매번 아무거나 좋아라고 말하면 나중에는 당신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을 것이다. 또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는 말을 반복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정말로 괜찮고 힘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지내는 방식은 하나하나의 사소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형성된 것이다. 표현하지 않는 버릇은 상대방의 관심과 보호를 받을 기회를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책망하는 사람은 삶의 아름다움을 알아채지 못한다. 남에게 늘 상냥하지만 정작 삶의 활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면의 즐거움이 있을 리 없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이 행복한 일상을 사는 법이다. 자신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한다면 진정한 즐거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불완전한 모습까지 받아들이자. 나의 필요를 남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자. 나를 힘들게 하는 습관을 조금씩 줄여 나가자. 기분이 나빠지면 폭식하는 이유. 감정적 허기. 다이어트에 이별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 그냥 불타는 연애 한번 하고 헤어지면 밥은커녕 물 생각도 없어질걸. 그럼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겠지. 절대 못해. 나는 차이면 하루 종일 먹기만 할걸. 하루 종일 먹는다. 정말 딱 맞는 표현이다. 기분이 안 좋으면 끊임없이 무엇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배가 고프지도 않으면서 과자며 초콜릿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먹어 치운다. 살이 찌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 몸의 문제만이 아니다. 폭식을 하고 나면 죄책감과 자괴감이 밀려온다. 심하면 음식을 먹은 뒤 토를 하거나 설사약을 먹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죄책감을 털어내는 사람도 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저 관성으로 음식을 입에 넣고 또 넣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혼동한다. 가짜 배고픔은 감정적인 허기를 몸의 허기로 착각하기 때문에 생긴다. 감정적 자극으로 인해 충동적인 식탐이 발생하고 이를 억제하기는 쉽지 않다. 이때 음식은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될 뿐 더 이상 생리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다. 음식이 즐거움의 수단이 아니라 해소의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복식은 식습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감정적 원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마음속 가득한 공허함 때문이다. 감정적 허전함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는 배고픔과 공허함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주지 않을 때 내면의 공허함이 강하게 반응한다. 이때 먹는 행위는 우리가 공허함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 마음의 구멍을 음식으로 채우겠다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반응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면 습관적으로 무엇을 먹음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한다. 심심할 때도 화가 날 때도 배달 음식을 시켜 기분 전환을 꾀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생리적인 배고픔과 감정적 공허함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게 되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든 무조건 먹는 것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 우리는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자라면서 상실감이 몰려올 때 다른 사람의 공감과 위로를 받은 경험이 없다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위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로하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감정적 공감과 지지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른다. 그때마다 손쉽게 기분을 풀어주던 것이 음식이었을 것이다. 우리의 뇌에서 흥분과 행복의 신호를 전달하는 도파민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분비량이 늘어난다. 음식을 먹을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도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감정적 허기가 느껴질 때 음식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가짜 배고픔으로 인한 감정적 식사가 오래 지속되면 통제력을 잃기 쉽다. 언제 무엇을 먹을지 먹지 않을지 또 얼마나 먹을지를 통제할 수 없다. 통제력을 잃으면 자존감을 상실하고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정말 배가 고픈지 판단해야 한다. 정말 배가 고프다면
그때 먹어도 늦지 않다. 하지만 단지 감정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함이라면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심리적 배고픔은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당장은 일상에 집중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다. 그제서야 마음의 공허함이 비로소 채워질 것이다.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분노 활용법. 분노는 현실을 오해할 때 비롯되기도 한다.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사라질 수 있다. 한번 상상해 보자.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 당신. 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뒤적이다가 그가 어떤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해맑게 웃고 있다. 이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 짐작컨대 그 순간을 맞닥뜨린 사람 중에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평소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면 휴대폰을 내던지고 남자친구와 한마디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사진을 어떻게 찍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직접 본 것이 전부라고 믿는 것이다. 나중에 화가 좀 가라앉은 뒤 남자친구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지난번에 참석한 동창회에서 기념으로 남겨두려고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고 다른 사람들과 단둘이 찍은 사진도 많은데 하필 그 사진만 본 것이다. 그러고는 혼자 머릿속에서 소설 한 편을 써버리고 의심을 키웠다. 살면서 우리는 이런 크고 작은 오해들을 많이 하게 된다. 진실을 알게 된 뒤에는 후회가 밀려오긴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심은 남아 있다. 분명히 내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어떻게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걸까? 감정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썸이나 바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생성된다. 남자친구의 외도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잠재적 위기감으로 인해 자기 보호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우리가 본 사물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은 맥락 효과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처음에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다면 그 뒤로는 무엇을 보더라도 우리 내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종종 무책임한 연예 뉴스가 이런 효과를 이용해 사람들을 현혹시켜 잘못된 여론을 형성한다.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몰래 찍은 사진과 함께 사실에 약간의 허구를 더한 기사를 내보낸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사와 사진으로 조작된 사실을 믿게 된다. 사람은 무슨 일이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내 앞에서 친구가 다른 친구와 소곤거리고 있으면 내 욕을 하고 있다고 넘겨짓고 팀원이 보고를 늦게 하면 상사인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이는 우주가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유아적인 생각이다. 내가 내면의 움직임으로 인해
생각하고 행동하듯 다른 사람의 행동도 그들의 내면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왜 지금 화가 난 건지, 누구의 문제인지,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 일이 화를 낼 만한 것인지 자문해 보는 것이 좋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는 세상 누구에게라도 악의를 느끼듯이,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남의 마음을 섣부르게 짐작하는 태도는 사라질 것이다. 시인 소동파는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면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마음의 상태다. 자신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도 자연스럽게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찰 것이다.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고 무기력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직장 상사가 말을 걸어도 아무 대꾸도 하고 싶지 않다. 입꼬리만 간신히 올릴 뿐이다. 평소 같으면 그의 웃기지 않은 농담에도 웃어주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출 텐데 그게 쉽지가 않다. 우리는 흔히 외부 환경과 머릿속 생각이 기분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체력이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몸 컨디션은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몹시 피곤한 상태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질문을 해대는 후배에게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갑게 무시할 수는 없어서 억지로 대답을 해주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기계적인 반응이다. 매일 피곤한 사람은 결코 다정한 선배가 될 수 없다. 우리의 기분은 몸의 신호 하나하나에도 반응한다. 섭취하는 음식과 수면의 질, 호르몬 변화와 컨디션은 너무도 중요하다. 하룻밤 잘 자고 일어나면 의욕이 넘치지만 저녁쯤 퇴근길에는 갑자기 인생의 회의감이 든다. 잠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아이처럼 까칠한 투정을 해댄다. 다 큰 성인인데도 그렇다. 몸이 아프면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툴툴대고 신경질을 내서 주위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신체적 고통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감정 노동으로 느껴질 뿐이다.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나? 요즘 잠은 제대로 잤나? 운동은 좀 하고 있나? 내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역시나 내 몸을 잘 돌보지 않고 있을 때가 많았다. 이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분 변화가 정답이 모호한 논술 문제라면 몸 상태로 인한 기분 변화는 정답이 확실한 수학 문제 같았기 때문이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어느 날은 괜히 신경질이 난다 싶었는데 초콜릿 하나를 먹었더니 바로 마음이 차분해졌다. 정신없이 일하느라
당이 떨어졌다고 외치는 몸의 신호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물 한 잔으로 기분이 바로 나아진 적도 있다. 한 끼 식사도 우습게 여겨선 안 된다. 영양학자는 감정 기복 또한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게을러진 정신 또한 체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 무엇이든 몸이 뒷받침되어야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머릿속 모든 생각들이 비관적으로 흐른다면 유산소 운동을 해보자. 긍정적인 마음의 힘이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봐야 나에게도 남에게도 정성을 다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내가 배고프거나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다. 색안경을 쓴 채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때의 판단은 믿을 만하지 않다. 며칠간 잠을 못 자서 정신이 또렷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배우지도 말고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 미뤄라. 부정적인 의견으로 미팅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면 부족은 짜증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잠, 달콤한 잠일 뿐이다. 내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회사에서 이런 장면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무실로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모두들 애써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려는 순간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한 사람의 낯빛이 어둡다. 어디서 돈이라도 떼인 사람처럼 나타나서 인사도 안 받고는 자기 자리에 앉아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하던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고 먹구름이 드리운 것처럼 어두워진다. 밝게 인사하던 동료들의 기분도 가라앉아 어색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한 사람이 밖으로 표현하는 기분의 에너지는 생각보다 강력해서 사무실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의 감정은 교류되어 일상의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감정 전염이다. 희노애락을 포함한 모든 감정은 아주 짧은 시간에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 이 전염 속도는 생각보다 빨라서 때로는 당사자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 특히 남의 감정에 쉽게 전염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중심이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남에게 금방 중심을 빼앗기고 만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감정을 얻어왔음에도 스스로를 탓하고 자기도 모르게 지쳐버린다. 심지어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며 자신을 깎아내린다. 남에게서 가장 경계해야 할 감정은 우울감이다. 만약 상대방이 크게 분노한다면 우리는 이를 방어할 수 있다. 분노는 자극적인 에너지라서 자신에게 안 좋으리라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다. 심하게 분노하는 일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울은 다르다.
우울한 사람의 에너지는 아주 천천히 전염된다. 무기력 또한 경계해야 할 타인의 감정이다. 한 팀원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냥 대충 하자 등의 말을 자주 하면 팀 전체가 서서히 사기를 잃는다. 남의 기분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분의 출처를 정확히 해야 한다. 타인에게 전염된 기분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쳐내는 연습을 해보자. 남의 감정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는 없다. 지금 나의 기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만 깨달아도 그 무게가 훨씬 가벼워져서 내 안에서 흘려보내는 일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보면 감정 전염이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감정 전염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밝고 즐거운 기분이 넘친다면 주변 사람에게 좋은 기분을 전달할 수 있다. 유쾌한 감정들로 기분이 좋다면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자. 언젠가 자신의 좋은 기운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소중한 친구에게 하는 말을 나 자신에게도. 인생은 짧고 또 길어서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가끔씩 내가 싫어지려고 할 때마다 보는 글이다. 우리는 부모님과 배우자, 친구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심지어 그들과 더 잘 지내기 위해 습관적으로 나의 진짜 감정과 느낌을 자제하기도 하고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걱정하기도 한다. 헌데 정작 자신과의 관계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일까?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잊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강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낀다. 어느 정도의 죄책감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과도한 죄책감은 내면을 망가뜨리고 오랜 시간 불안과 고통을 느끼게 만든다.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훨씬 쉽게 느껴질 정도다. 단점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과의 관계를 잘 다루지 못한다.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단점을 태연하게 받아들이기를 몹시 어려워한다. 그들에게는 단점이 실패를 의미하고 좌절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단점은 어느새 지뢰밭으로 변해서 자신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절대 밟아서는 안 된다. 밟는 즉시 펑 하고 터져버릴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도피를 선택한다고 하자. 당신은 도피가 나쁜 습관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런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계속 같은 방법을 선택한다. 이때 누군가가 당신에게 도망치지 마, 어려움에 용감하게 맞서 라고 말해준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지뢰밭을 건드린 거나 다름없다. 당신은 몹시 당황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고 부끄러워서 숨고 싶어질 것이다. 자신의 단점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스스로 웅크리게 되고 점점 더 속 좁은 사람이 되고 만다. 자신의 욕구를 숨기며 자기 존재감을 낮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뺏기 싫어서 나는 이게 필요해 또는 나를 도와줘 등의 말을 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남을 배려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매번 자신의 욕구를 숨기다 버릇하면 그 누구도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당신을 무시하는 것에 익숙해질지도 모른다. 여러 사람들과 다 같이 식사를 할 때 매번 아무거나 좋아라고 말하면 나중에는 당신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을 것이다. 또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는 말을 반복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정말로 괜찮고 힘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지내는 방식은 하나하나의 사소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형성된 것이다. 표현하지 않는 버릇은 상대방의 관심과 보호를 받을 기회를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책망하는 사람은 삶의 아름다움을 알아채지 못한다. 남에게 늘 상냥하지만 정작 삶의 활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면의 즐거움이 있을 리 없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이 행복한 일상을 사는 법이다. 자신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한다면 진정한 즐거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불완전한 모습까지 받아들이자. 나의 필요를 남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자. 나를 힘들게 하는 습관을 조금씩 줄여 나가자. 기분이 나빠지면 폭식하는 이유. 감정적 허기. 다이어트에 이별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 그냥 불타는 연애 한번 하고 헤어지면 밥은커녕 물 생각도 없어질걸. 그럼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겠지. 절대 못해. 나는 차이면 하루 종일 먹기만 할걸. 하루 종일 먹는다. 정말 딱 맞는 표현이다. 기분이 안 좋으면 끊임없이 무엇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배가 고프지도 않으면서 과자며 초콜릿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먹어 치운다. 살이 찌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 몸에 문제만이 아니다. 폭식을 하고 나면 죄책감과 자괴감이 밀려온다. 심하면 음식을 먹은 뒤 토를 하거나 설사약을 먹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죄책감을 덜어내는 사람도 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저 관성으로 음식을 입에 넣고 또 넣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혼동한다. 가짜 배고픔은 감정적인 허기를 몸의 허기로 착각하기 때문에 생긴다. 감정적 자극으로 인해 충동적인 식탐이 발생하고 이를 억제하기는 쉽지 않다. 이때 음식은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될 뿐 더 이상 생리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다.
음식이 즐거움의 수단이 아니라 해소의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복식은 식습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감정적 원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마음속 가득한 공허함 때문이다. 감정적 허전함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는 배고픔과 공허함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주지 않을 때 내면의 공허함이 강하게 반응한다. 이때 먹는 행위는 우리가 공허함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 마음의 구멍을 음식으로 채우겠다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반응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면 습관적으로 무엇을 먹음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한다. 심심할 때도 화가 날 때도 배달 음식을 시켜 기분 전환을 꾀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생리적인 배고픔과 감정적 공허함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게 되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든 무조건 먹는 것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 우리는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자라면서 상실감이 몰려올 때 다른 사람의 공감과 위로를 받은 경험이 없다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위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로하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감정적 공감과 지지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른다. 그때마다 손쉽게 기분을 풀어주던 것이 음식이었을 것이다. 우리의 뇌에서 흥분과 행복의 신호를 전달하는 도파민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분비량이 늘어난다. 음식을 먹을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도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감정적 허기가 느껴질 때 음식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가짜 배고픔으로 인한 감정적 식사가 오래 지속되면 통제력을 잃기 쉽다. 언제 무엇을 먹을지 먹지 않을지 또 얼마나 먹을지를 통제할 수 없다. 통제력을 잃으면 자존감을 상실하고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정말 배가 고픈지 판단해야 한다. 정말 배가 고프다면 그때 먹어도 늦지 않다. 하지만 단지 감정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함이라면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심리적 배고픔은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당장은 일상에 집중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다. 그제서야 마음의 공허함이 비로소 채워질 것이다.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분노 활용법. 분노는 현실을 오해할 때 비롯되기도 한다.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사라질 수 있다. 한번 상상해보자.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 당신. 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뒤적이다가 그가 어떤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해맑게 웃고 있다.
이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 짐작컨대 그 순간을 맞닥뜨린 사람 중에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평소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면 휴대폰을 내던지고 남자친구와 한마디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사진을 어떻게 찍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직접 본 것이 전부라고 믿는 것이다. 나중에 화가 좀 가라앉은 뒤 남자친구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지난번에 참석한 동창회에서 기념으로 남겨두려고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고 다른 사람들과 단둘이 찍은 사진도 많은데 하필 그 사진만 본 것이다. 그러고는 혼자 머릿속에서 소설 한 편을 써버리고 의심을 키웠다. 살면서 우리는 이런 크고 작은 오해들을 많이 하게 된다. 진실을 알게 된 뒤에는 후회가 밀려오긴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심은 남아있다. 분명히 내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어떻게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걸까? 감정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썸이나 바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생성된다. 남자친구의 외도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잠재적 위기감으로 인해 자기 보호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우리가 본 사물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은 맥락 효과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처음에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다면 그 뒤로는 무엇을 보더라도 우리 내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종종 무책임한 연예 뉴스가 이런 효과를 이용해 사람들을 현혹시켜 잘못된 여론을 형성한다.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몰래 찍은 사진과 함께 사실에 약간의 허구를 더한 기사를 내보낸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사와 사진으로 조작된 사실을 믿게 된다. 사람은 무슨 일이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내 앞에서 친구가 다른 친구와 소곤거리고 있으면 내 욕을 하고 있다고 넘겨짓고 팀원이 보고를 늦게 하면 상사인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이는 우주가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유아적인 생각이다. 내가 내면의 움직임으로 인해 생각하고 행동하듯 다른 사람의 행동도 그들의 내면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왜 지금 화가 난 건지 누구의 문제인지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 일이 화를 낼 만한 것인지 자문해 보는 것이 좋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는 세상 누구에게라도 악의를 느끼듯이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남의 마음을 섣부르게 짐작하는 태도는 사라질 것이다. 시인 소동파는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면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마음의 상태다. 자신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도 자연스럽게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찰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기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